안녕하세요. 메탈랜드입니다. 2023년 주말농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말농장 자리를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인데요.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오늘 뿌릴 태비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실개천이 보이고요. 다시 오른쪽에는 농막입니다. 저희가 농사지을 땅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약 70평 정도 됩니다. 2023년 3월 31일 날 계약했고요. 오늘은 4월 2일인데요. 퇴비 뿌리러 왔습니다. 퇴비 뿌리는 시기는 모종 심기 전 약 한 달 전입니다. 퇴비 뿌리기 위해서 나르고 있는데요. 20kg짜리 8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밭고랑 위로 퇴비를 뿌려놓고 가스 빠지는 시간 한 달 정도 방치해 두는 겁니다. 4월 4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름을 해놓고 비가 오면 땅에 더 좋다고 합니다. 70평 정도 되는 땅에 무엇을 심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수가 큰 만큼 다양하게 심어볼까 하는데요. 고추, 대파, 상추, 당근, 무, 토마토, 가지, 당귀, 들깨, 호박 정도입니다. 이 다양한 종목 중에서 주요 종목은 고추 농사이고요. 두 번의 고추 농사에서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는데 이번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19년도 고추 농사 성공해서 김장까지 담궜는데요. 올해의 목표도 김장까지입니다. 김장 영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좋은 날씨도 있을 것이고요. 장마도 있을 것이고요. 태풍도 있을 건데요. 알고 있는 농사기법 보여드리고 모르는 것은 주위분들한테 배워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퇴비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농막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편리하게 밑에 비품함이 있어요. 장화나 간단한 농기구 올 때마다 가져오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농사 첫날 뒤풀이는 메밀국수, 전병, 동동주입니다.